지난 4월 3일 대만에 규모 7.4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할 당시의 영상입니다. 눈앞에 낙석이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난 대만 동부의 유명 관광지에서 촬영된 영상에 낙석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부터 빗발치듯 쏟아지는 낙석의 위력을 알 수 있습니다. 4월 3일 오전 8시 대만 동부 화롄시에 있는 관광지 타로코 국립공원을 승용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리석에 깎아지른 절벽이 이어지는 타로코 계곡은 대만에서 손꼽히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바이크 한 대가 지나갑니다. 갑자기 지진 발생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 직후 낙석이 도로에 떨어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마침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 안에 차를 멈춥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낙석과 토사. 이 계곡은 경사가 급하고 표층 퇴적물이 불안정하게 퇴적되어 있습니다. 평소 때도 큰 비가 내리고 지반이 연약해지면 종종 낙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규모 7.4의 대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량의 낙석이 발생했습니다. 대량의 흙먼지가 눈 깜짝할 사이에 승용차를 뒤덮습니다. 후면에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바이크가 지나가고 난 직후 지진 발생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타로코 계곡은 대리석의 안반이 침식되어 형성된 대계곡입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절벽에서 사정없이 낙석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 터널에 대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사면을 낙하하는 낙석은 큰 에너지를 가집니다. 조그만 암석이라 하더라도 속도가 붙은 낙석은 자동차의 차체를 관통할 정도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대량의 흙먼지가 승용차를 덮습니다. 한편 다른 차의 영상입니다. 굉음과 함께 산의 사면에서 엄청난 낙석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차의 유리는 깨지고 시야는 보이지 않습니다. 낙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3명, 아직 6명의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당국은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타로코 계곡에는 여진으로 인해 여전히 낙석이나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로코 계곡은 무기한 폐쇄가 결정되었습니다. 4월 9일 화요일 하루 동안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급 지진이 두 번 발생했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부근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필리핀 남쪽 해역에서 규모 6.6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급이기 때문에 강진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태평양 쓰나미 경보센터는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해면 변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은 뉴스로 잘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큰 지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규모 6 이상 지진들입니다. 대만에서 규모 7.4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규모 6.4의 여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필리핀의 판입니다. 필리핀의 판을 사이에 두고 마리아나 제도에서 6급 지진이 두 번 발생했습니다. 하나가 6.2, 또 하나가 6.8입니다. 이곳 역시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해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구상에서 여기서만 이렇게 많은 규모 6급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판을 둘러싼 지역입니다. 특정 지역에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움직임을 알 수 없지만
대만 대지진을 전후해서 필리핀의 판이 매우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